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말하다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부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가난함을 허무는 공동체, 두 번째는 탈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우리 지난주에는 긍휼로 옷 입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 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린 은혜이자 또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계속해서 누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 유익과 은혜를 분명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누리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누리는 것과 헌신의 선순환이 곧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헌신하는 손길이 있죠. 헌신하기에 또 공동체를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동체에는 우리가 지난 3주간 살펴본 내용, 은혜, 회복, 긍휼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또 그것을 누린 자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첫 걸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또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한 몸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또 한국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속회 공동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임을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공동체에서 내가 누리고 취하는 것으로만 나를 그 공동체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선한 목자교회에 등록해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교회 중에 선한 목자교회 어떤 속회를 골라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1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가 참 좋으시죠? 네, 좀 더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속한 속회 공동체가 참 좋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좋으시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와 속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부르신 공동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경험했던 공동체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믿음의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는데 제가 그때 한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잘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예배 공동체, 또 선교 단체였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뭐지?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그 주위를 뱅뱅 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곳에 소개시켜준 분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있던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그 공동체에서 회심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을 그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던 제가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그 정말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저의 마음에, 저의 중심에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형, 이 누나, 이 동기들이 나를 기다려줬구나, 나를 이해해줬구나, 아, 나를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해야겠다, 내가 이 공동체를 품어야겠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서 있다면요,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혹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지체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때, 그때가 바로 공동체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해서 성도님들께, 특별히 우리 성남교구 식구들에게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이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 전할 순 없지만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지내려다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 사랑의 관계에 이끌려 이 선한목자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야기. 어쩔 수 없이 속회 모임에 묶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나갈 날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속회 공동체의 그 사랑을 완벽하게 누린 그 이야기.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이 다 감사하더래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기는 자리를 찾고 있던 성도님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자신의 재정을 깨트려 그 형제 자매를 도와준 이야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도와서 그 도움을 받아 살아난 이야기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지역장님, 장로님, 속장님 할 것 없이 소건분들까지 그 많은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교회와 속회를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공동체로 부르신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사랑해야겠다,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저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나는 기다림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용납을 받았는데 정작 저는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핵심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한계를 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정도까지야. 정죄할 명목을 찾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로 부르는 첫 단추가 용납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납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 말인데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복음서에서는 딱 3번 쓰였습니다. 3번. 그런데 그 3번이 다 예수님의 같은 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할 때 그 참으리요가 바로 아네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표현할 때 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쓰셨던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결국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성품과 속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납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서로 용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좋은 공동체인가 이미 제가 경험한 선한 목자 공회 공동체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것을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용납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용납받고 계십니까? 네, 용납받을 일이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용납받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간혹 왜 이 공동체는 나를 받아주지 않아?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용납?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런 쓴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용납받아라. 한번 용납받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라. 저 사람이 너를 용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도 한번 용납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너부터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에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용납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용납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지 않아도 돼. 마음껏 정죄해도 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서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용납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그 용납할 수 있는 근거는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것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게 용납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더더욱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온유와 겸손, 이 말이 저에게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온유와 겸손의 왕이신 분, 온유와 겸손으로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그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게 하셔야 하는 것이구나. 바울도 빌립보 공동체에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5절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용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시절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형제 4명, 5명이서 모여있는 겁니다. 신학생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 함께를 하듯이 말씀 묵상을 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리플렉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명 공동체 하우스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 젊은 시절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그 형제를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보겠다. 그 신앙의 열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미 선배들이 살고 있던 그 집이 비어서 저희가 각자 부모님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조금씩 보증금을 모아서 감신대 근처에 있는 옥탑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낭만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옥탑방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 구조상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옥탑방 하면은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고 평상도 있고 이렇게 석양이 지는 것도 보는 그런 낭만적인 곳을 생각하실 텐데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계단으로 올라간 집 하나, 지금 보면 아마 불법 건축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벽에 곰팡이가 막 쓸어있는데 그냥 벽에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형제들이 산 거예요. 책상도 없어서 책상을 얻어다 쓰고 판자 같은 것으로 책상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참 살았습니다. 그런 열정,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활비를 걷어서 음식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공과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적은 재정으로 살려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다 다른 거예요.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요. 정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학생이다 보니까 서로 바빴어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이렇게 서로 밥을 차려 먹고
당번을 정해서 치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한 형제가 이제 저녁에 교회도 가야 하고 학원도 가야 돼서 일찍 밥을 혼자 먹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밥 먹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치워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군요. 그런데 그냥 그 그릇을 놓고 나가는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이 다 밥을 차려 먹고 날마다 그 형제가 먹은 것을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그것을 치워주는데 저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곳이 굉장히 좁은 곳이었어요. 거실에서는 두 명, 방에서 각 한 명씩 자는데요. 아침에 또 일찍 나가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남이 자고 있으면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씻다 보니까 다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근데 드라이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네, 화장실에서 해야죠. 거실에서 드라이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쌓였습니다. 정말 이게 사소한 이야기지만 정말 내가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쌓이는 거예요. 물론 은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무너지고 실패했을까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구나. 예수님께 겸손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배우지 않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 사랑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역동적으로 살아갈 때 그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들과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의 역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지체들을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지체들을 여전히 멀리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체를 내 마음에 한번 품어보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에게 다가갈 때 나와 공동체의 직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온유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러셨듯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듯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용납함의 결과를 오늘 본문 3절이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그리고 그 용납함에 우리가 단계를 거쳐 나갈 때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도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내 안에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교회에 거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유지하라. 여러분 이러면 좀 한결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우리는 하나야, 하나가 되어야 해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일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교구 속회탐방을 하는데 이 소관분들의 마음에 속회탐방을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장소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속이 상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속회탐방을 하고 교구 목사도 오고 전도사님도 오니까 잘 이렇게 준비하고 싶었는데 뭔가 처음부터 어그러졌던 것이죠. 그 상한 마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속상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잘 들었고 공감하면서 맞장구도 쳐들어드렸어요. 아 맞아요,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속회탐방을 하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 마음으로 속회탐방이 끝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아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누군가를 당연히 정죄할 수 있고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놓여있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단이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애녹 목사야, 바로 이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나를 바라봐야 할 때야. 이런 마음을 저에게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제가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맞장구를 치다가 집사님, 권사님, 아 맞아요, 속상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주님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원들 분들도 그 마음이 차츰 가라앉아지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쉽더라고요. 조금 내 감정이 상하면, 조금 무엇인가 이치에 안 맞으면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수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 왜 그렇게 강력한가요? 이미 하나 된 우리를 분열하고 있다는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 분열하기 쉬울 때, 하나 된 것이 나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저에게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제가 여겨졌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 가운데 그 완고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그 시간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된 일치된 마음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하나 되게 하시겠다. 굳어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적응하기에 바빴을 때 한 목사님이 저를 목사님의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보통 방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요. 정말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그대로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기서 행복한 목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동역자나 성도님들이나 의도치 않게 오해하고 오해받고 또 목사인 우리가 상처를 드릴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생겨요.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갈등이 생기고 그 알 수 없는 감정을 통해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 저 성도님, 아, 저분, 저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들고 사는 분이지. 맞아, 저분이 그럴 리가 없어.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어. 저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들고 사는 분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 많은 오해와 감정선들이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나의 마음의 문제였다 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꼭 그런 마음 품으시고 한몸 공동체를 이루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이것이 선한 목자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한몸, 한몸, 하나 되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을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믿어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마음, 이렇게 품고자 하는 마음이요, 방금 에스겔을 통해서 허락하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품은 공동체를 비로소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일치된 마음과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어 계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신 공동체를 누가 흩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서 자라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마침내 한 몸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그 눈으로 바라보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애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계 전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주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공동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불렀다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각계 전투하며 우리 각자만의 신앙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없는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요함과 풍성함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그 불러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강단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분열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영적 유혹을 넘어지는 것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이 진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신 공동체, 예수님의 머리 되신 공동체, 우리 주님이 하나 되어 가신 공동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아래 그 하나됨 가운데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됨의 은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분열한 영이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악한 영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끝값을 세우시고 여전히 우리가 성령에 거하며 우리의 각자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의 부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 우리를 역사하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여전히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는 그 영광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영적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우리조차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로 불러주시고 묶어주신 그 은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분열하고 대적하는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